Times. 팬더 커스텀샵 PBS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안 해봤더라고요. 59 프리시전은 커스텀샵으로 아직 안 해봤습니다. 59 프리시전 전임엔 렐릭 가지고 왔고요. 커스텀샵을 최근에 했었던 걸 한번 살펴볼게요. 펜토는 뭐 저희가 뭐 워낙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했었던 게 2021 타임머신 시리즈 1961 프리시전, 이게 80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점수가 잘 나왔던 게 재즈베이스 헤비렐릭, 요게 6일 재즈베이스였거든요. 작년 8월에 했던 거 82.5 나왔고, 그리고 11월에 했던 거 5일 프리시전이 74가 나왔습니다. 가격대들이 장난 아닌데. 네, 요거는 이제 뭐 가성비가 워낙에 이제 점수를 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근에 나왔던 것들은 제일 높게 받은 게 6일 재즈베이스 82, 그리고 프리시전 베이스로는 6.1이 81.51이 74점, 요 정도 점수가 나왔었네요. 자, 오늘 59 프리시전 베이스는 또 어떻게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오늘 좀 느낌이 좋은 게, 오늘은 아까 저희가 4시를 하다 지금 팬들 온 건데 오늘 약간 프리시전이 기운이 좋아요. 프리시전이 지금 점수가 잘 나오고 있고 오늘 굉장히 좋은 프리시전들이 모인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59 프리시전 베이스 전임의 렐릭하고 다음 시간에는 60 프리시전 베이스 헤비렐릭 갑니다. 오늘은 프리시전 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리얼 넘버 CZ557228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네, 608만원, 600이 넘어가죠. 아, 비쌉니다. 야, 600.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16.5cm, 무게는 4.09kg, 4kg가 넘어갑니다. 두께는 40 플러스 1mm, 12프레트 뒷둘레는 85mm로 굉장히 넓어요. 넓고 두터운 편입니다. 네,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선 메이플 넥에 60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와 본넛이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로 네, 빈티지 공률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프렛은 20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핸드바운드 57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우징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원볼륨 원톤에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역시 안 보여요. 저기도 하우징이 되어 있죠. 에이지드 다코타 레드 색상입니다. 아주 멋져요. 자, 그리고 픽가드도 이제 그 골드 느낌의 픽가드가 아주 길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멋진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긴 하다. 네, 그렇죠. 하우징은 뭐 여러분들 뭐 제거하고 쓰셔도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막 열심히 치다 보면은 1번 줄이 이제 하우징이 약간 걸려서 살짝 코러스 걸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하우징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 앞쪽에서 들어볼게요. 네. 멋있는 소리죠. 여기 앞쪽이었고요. 요 뒤쪽. 가운데 뒤쪽. 네, 픽업을 바꿀 순 없지만 연주하는 위치를 바꿔서 사운드를 좀 교체해 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죠. 이제 톤 다 내리고 여기 뒤에부터 해볼게요. 앞쪽에서 좋습니다. 사운드 멋있네요. 네, 슬랩. 네, 좀 힘들겠지만. 네, 한번 해볼게요. 멋있죠? 네.
여기서 약간 이제 여기랑 걸려서 뻗는 소리는 안 나는데 요거 좀 치우고 나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것도 역시 프리시전이니까 드라이브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좋긴 진짜 좋다. 쫙쫙 감기네요 드라이브 사운드. 좋습니다. 좋네. 자 그러면 바로 또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샤플입니다. 이번에는 발라드요. 잘 들어봤습니다. 와우. 좋죠. 오늘은 프리시전의 날. 네, 5구 프리시전. 아주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는 이제 좀 로즈우드의 질감이 좀 진하게 나온다. 이게 아무래도 뭐 60년대로 확 넘어가기 직전에 59년도 모델이라 라미네이티드가 이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아니고 플랫 라미네이티드로 두껍게 들어가 있죠. 로즈우드가. 그래서 로즈우드의 그런 질감에서 오는 사운드 기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승채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단정한 신사 같은 사운드. 알겠습니다. 네. 단정한 신사 같은 사운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로즈우드가 좀 진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어떤 깊이감 그리고 안정감 이런, 그래서 로즈우드 장미의 느낌과 그리고 힘 안정감에서 장미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장미란 프리시전. 네. 어떤 그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나요? 네. 상당히 느껴집니다. 네. 장미란 프리시전.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0, 발총점 77점.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0, 발총점 79점, 78점 나왔고요. 가성비 점수가 아니 가성비 점수는 뭐 600만원이니까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디자인 점수가 아주 잘 나왔어요. 디자인. 색상 조합이 조합이 아주 좋아요. 네, 에이지드 다코타 레드의 픽카드 조합까지 아주 멋지고요. 사운드는 우리가 뭐 USA 커스텀샵 치고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힘든 점수네요. 그쵸? 보통 진짜 잘 나오면 막 37, 8도 나오는데 네, 네. 약간은 뭐 다소 아쉬운 사운드 점수기는 했는데 이제 뭐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그 로즈우드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 사운드의 질감 자체가 꽤나
매력적인 개성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60 프리시전입니다. 60 프리시전 헤비랠링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7,439,000원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또 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40만원 예. 네, 다음 시간에 6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